4266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 종목이고요. 4만 6천 원, 비중 25%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오르고 있네요.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손절이 맞는 건지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세트랙 아이 말씀처럼 3%가량 오르고는 있습니다. 4만 3,800원이 현재가니까 아직도 약간의 손실의 구간이다. 라는 말씀인데, 주쌤이 말씀해주셨던 그 톡방 종목, 켄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네. 우주항공 종목이잖아요. 아니, 이제 거의 본전 구간까지 다 왔는데 포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전 구간에서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2년 기다려서 본전에서 팔았는데 올라가더라. 이러시는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데 본전에서 팔려고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업황을 정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처럼 이제 종목이라든지 업황 분위기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같은 이제 업종의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꿀팁이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봅니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구간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로 결국에는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이제 스페이스 X 이슈를 타면서 거래량이 이제 막 다시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고민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본전권 이상 구간까지는 충분히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에서 이제 중요한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47,000원 주봉상 의문대 구간인데요. 이 의문대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 더 강하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수적으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투자를 더 이어나가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도 본전권 구간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트레하이의 적정 비중은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전에서 이제 익절 구간 나왔을 때 익절하시고 나머지 이제 비중으로 좀 편하게 계속해서 그 추세를 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 관점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4만 7천 원 돌파 시 5만 원대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구간까지는 한번 나머지 잔량 들고 가셔서 추가 수익도 함께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 이제 본전 다가오는데 손절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었어요.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달콤한 수익도 꼭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량은 5만 원 선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